저희 회사에 믿고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나 팀원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믿고 투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예비 창업자 약간 6년 정도를 했는데 물론 고난이긴 하지만 이 고난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인생에 따라 공포감이 사실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나 큰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가 잠깐 했는데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이나 다른 곳에서 합격이 됐다 혹은 도와주고 싶다 하루에 한 3개가 왔어요. 아 예, 그만 놀러가는데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사실 지금 이미 저희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장 곡선이 약간 좀 빠르게 지수 함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있지만 사실 캠퍼스타운 지원을 받고 나서 3호점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미숙하다 보니 좀 불편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 분들이 정말 깔끔하고 편안하게 잘 묵다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서울에서 주거 밀집도는 올라갈 거고 공간의 공급은 1인 가구의 수요를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층들은 주거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추억 그걸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 주거에서 약간의 교류와 프로그램 그리고 키친을 공유한다던가 독립실과 공유된 공간을 분명히 나눠서 주거 서비스지만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도 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하나의 건물, 더 나아가서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1인 가구 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 3인 가구 중에서도 모든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다 저희가 해주는 타운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매일매일이 주변 더 성공하시거나 아직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멘토분들 많이 연결하세요. 버티는 놈이 성공한 거다. 성공한 놈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놈이 성공한 거다. 자기와는 성향이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제 막 와 지르고 한 명은 이제 막 와 뒷수습하고 그런 게 앞으로 나가는 왼발 오른발 나가는 시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일단은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행하고 나서 힘든 실현의 시기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론이 안 된다, 영업을 했는데 고객한테 욕을 먹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포기만 안 하시면 어쨌든 성과는 생기고 성장은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포기를 못해요. 이미 해버려서 포기를 못해요. 어차피 고통은 똑같으니 환영합니다. 고통이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주거를 앞으로 책임질 로컬 공유주식 회사의 대표 박준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